지금 스튜디오에 정운섭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. 네. 우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이게 지금 드루킹이 그 회원들에게 어떤 공지를 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시기는 공개할 수 없다.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이죠. 예, 그런데 그렇습니다. 추정할 수는 있죠. 언제쯤으로 보이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개한 이 텔레그램 메시지 네 페이지 중에 한 장에 보시면 6월 7일이라고 날짜가 찍힌 게 전부였습니다. 예, 6월 7일이요? 예, 그렇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이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들이 담긴 정황을 본다면 결국은 이 작년 대선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. 예. 예, 텔레그램을 싹 리셋하라. 핸드폰을 초기화해라. 법적 문제는 걸릴 게 없다 등의 공지는 수사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상황도 짐작해 볼 수 있겠죠. 예. 중앙선관위가 이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게 작년 3월에서 5월 사이였으니까 대략 그때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내용 중에 상당히 좀 복잡한 게 하나 나오는데 경인선 네. 블로그라는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이 경인선은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경선 당시에 김정숙 제사가 경인선 가자라고 말했던 바로 그렇죠. 이 경인선이잖아요. 그런데 이 경인선은 원래는 드루킹이 운영하고 있다.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여기에 보면 촛보님 이건 이제 아이디일 텐데 예, 이 촛보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촛보님이 경인선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. 그런데 촛보님은 달빛 기사단 소속이라 그런다 말이에요. 그러면 경인선이 드루킹의 것이냐 아니면 이 달빛 기사단 소속인 촛보님의 것이냐 뭐 이런 의혹이 또 생기는데 이건 네네.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? 네, 그래서 최근 문재인 팬카페 운영진으로 이 지리산 반달곰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입장문을 냈었죠. 예. 자,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본질을 넘어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드루킹은 문팬 활동 이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일단 했었습니다. 예. 자, 하지만 이 드루킹 메시지를 보면 이 경인선 블로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팬클럽인 달빛 기사단 촛보 씨의 소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양측이 서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. 예. 자, 이 글에서 달빛 기사단과의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달빛 쪽에 매크로 프로그램도 있어서 달빛 쪽이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경우 그걸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. 예. 네네. 예. 뭐. 좀 자세한 해석은 또 이제 추후로 계속 나올 거고요. 네네. 자, 그런데 이 달빛 기사단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데 네. 이 달빛 기사단은 어떤 팬클럽입니까? 네, 2012년 대선을 전후해서 이 온라인상에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가 여러 개 생겨났었습니다. 이 대표적인 게 뭐 젠틀 제인, 문사모, 뭐 노란 우체통 뭐 이런 것들인데 자, 이들은 오프라인 모임도 갖고 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들이 2016년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문팬 연합으로 크게 뭉쳤습니다.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달빛 기사단, 또 문꿀 오소리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팬카페들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어떤 별칭이기도 합니다. 자, 특히 이 달빛 기사단은 SNS상에 이런 명칭의 대화방이 개설돼 있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들 대통령이 팬클럽 중에서는 또 널리 좀 알려져 있는 예, 뭐 물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팬클럽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.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는 물론 아닐 거고요. 예. 자, 그런데 이 텔레그램에 나오는 단어 중에 바둑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. 네네. 바둑이는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는 별칭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이 텔레그램 방에 나온 그 이야기 중에서 이 바둑이 지역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 김해 인근 거주 회원들을 하나의 대화봉으로 묶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예. 예, 바둑이 요청에 따라서 경기지사 선거에서 당분간 중립적으로 행동하자 뭐 이런 당부도 있고요. 또 야당과 일부 언론에선 이를 두고 이 바둑이가 바로 경남 김해를 지역구로 하는 김경수 의원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예.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예, 뭐 이게 이제 일단 야당의 이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예, 예. 야당에서 이 정도를 입수할 정도면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하게 되네요. 예, 맞습니다. 정운섭 기자 잘 들었습니다.